비슷하고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경험들을 누구나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. 네. 한의학에서는 얼굴에는 그 인체의 양경락들이 전부 다 모여서 오장육부의 기능 상태를 반영한다고 설명을 합니다. 즉 인체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얼굴이 바뀐다는 것이죠. 네. 그래서 이제 얼굴에 문제가 생겨서 주름이 많이 생기거나 트러블이 생기거나 아니면 김이나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때 이것이 피부 자체의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인체의 건강 상태가 잘못돼서 생기는 그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사례자 네 분께서 각각의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해법이 담긴 그 문구를 먼저 보고 나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앞에 뭐 얼굴이 처져서 처지는 기분이에요. 이런 이제 그 차트를 갖고 나오셨는데 이걸 뒤집으면 그 해결책이 보인대요. 네, 네. 한번 다 같이 뒤집어 볼까요? 네. 직접 한번 해 볼까요? 둘, 셋. 정답은요. 자, 먼저 얼굴이 처지는 기분이 들 때는 로션을 네. 바르는 법부터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. 아, 로션 바르는 네. 방법을 바꿔라. 그리고 네. 피곤해 보이는 경우는 건강을 한번 체크해보자. 아, 그렇죠. 이거 중요하겠죠. 네, 달걀형 얼굴이 소원인 경우에는 하루 15분 지압법이 도움이 되고요. 지압으로. 늘 화가 난 표정에서는 표정도 연습이 필요하다. 늘 아. 웃는 표정을 좀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아, 그렇군요. 네, 실제로 예. 이렇게 해결책을 아주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과연 이분들이 이 방법을 이용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저희가 네. 실제로 효과를 본 분의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. 관심이 갑니다. 한번 보도록 네. 할까요? 이분이 예전에는 조금 이제 좀 처져 있는 그런 얼굴이 마사지 네. 후에 좀 많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.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네. 자, 이렇게 됐는데 강성범 씨 믿어지세요? 예.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? 사진으로 봐서는 예,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본선이 탱탱해 보여요. 네, 여러 가지 기대되는데요? 저희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가지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더구나 오늘은 뭐 어떤 뭐 시술, 뭐 병원 이런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요. 함께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먼저 얼굴에 대한 가장 큰 고민하면 아무래도 주름과 탄력일 텐데 네. 이 주름과 탄력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나이가 들수록 탄력을 잃는 피부.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. 하루 10분만 피부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요. 인상 좋다라고 하는 느낌과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를 누군가한테도 다 칭찬받으실 수 있습니다. 마사지 전의 모습입니다. 볼쩍 피부가 처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10분간 마사지를 통해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 볼까요? 첫 번째, 얼굴을 깨끗하게 씻은 뒤 스킨 로션으로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주는데요. 본격적인 마사지를 하기 전 촉촉한 상태 얼굴에 가볍게 마사지를 해줍니다. 두 번째, 먼저 광대뼈를 자극하기 위해 엄지와 검지를 겹쳐 지그시 눌러주는데요. 이 동작을 약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해줍니다. 세 번째, 주름이 생기기 쉬운 눈밑 마사지인데요. 눈밑 피부는 얇기 때문에 힘을 주지 않고 엄지손가락의 진동을 통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해줍니다. 네 번째는 턱과 전체적인 볼 마사지인데요.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턱선을 따라 밑에서 위쪽으로 피부를 끌어올리듯 마사지해줍니다. 60대 되신 분을 뭐 마사지해가지고 20대를 만들 수는 없지만 60대이신 분을 50대로 만드는 것까지는 분명히 탄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제 마사지가 마무리되어 가는데요. 마사지 전과 후의 사진을 비교해볼까요? 처음 턱 쪽에 처져있던 피부가 10분 동안 지속된 얼굴 마사지를 통해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매일같이 이렇게 화장품 바르실 때 가볍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일주일에 두 번 정도면은 얼굴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의 인상을 가지실 수도 있고 효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냥 마사지만 했는데 얼굴이 이렇게 바뀝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직접 한번 보여주시죠. 어떻게 네. 맞았는지, 어떻게 시작하는지. 그렇습니다. 게? 궁금하시죠? 네. 네. 근데 일단 무조건 마사지를 따라할 게 아니라 일단 피부에 있는 각질부터 확실히 제거를 하고 마사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. 주름 없는 건강 피부의 관리 첫 번째는 먼저 각질을 제거하는 겁니다. 그렇죠, 선생님? 네, 맞습니다. 네. 네. 일단 자, 그러면 피부 측정부터 먼저 해서요. 각질이 네. 어느 정도인지 보고요. 그거에 따른 각질 제거를 어떤 걸 할 건지 그리고 크림을 어떤 걸 바를 건지 마사지를 할 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한번 해주시겠어요? 네. 자, 오. 각질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. 네. 이렇게. 자, 오늘 사례자죠. 보이는 것들은. 각질이. 괜찮으신 것 같은데? 네. 네. 조금 예민하시긴 한데 각질이 살짝은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하얗게 나오는 분이 각질인가요? 네네네. 네. 그리고 오늘 시연자의 피부와